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역품들이 있습니다. 그 교역품들 중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교환을 하는 남만 교환의 우대가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최고봉, 가장 많은 양을 교환해준다라는 알렉 산드 라이트를 구하러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왔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라이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보석 거래 스킬이 졸라리 높아야 됩니다. 왜?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비하셔야 되고요. 발주서도 은근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18세기 3 때를 아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시면 아예 등장조차 안 합니다. 바로 요 녀석이 알렉산드라이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팔트를 입고 있고 보석거래 14랭임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60개입니다. 와우! 네. 팔트에 14랭이 60개를 살 수 있어요. 이래서 잘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교환비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보석거래 랭크를 더 올릴 수 있는데, 내 보박단 어디갔냐? 보석박은 단검. 자,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자, 1랭크당 4개네요. 알렉산드라이트는 기본 남만 거래 보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치보다 더 높아요. 3대1이 아닙니다. 남만 교환의 기본은 3대1이다. 이게 기본 정석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보석? 이 알렉산드라이트만큼은 달라요. 네. 보박단이라는 말이 뭔가 좀 선정적이라고요? 그래? 저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보석박은 단검이 예, 일상생활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내가 동아시아까지 가는 영상을 그대로 찍으면은 빽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텔레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얍! 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사카이입니다. 사카이. 자, 여러분들 보여드려야겠죠? 자, 사카이인데, 자, 저희가 갖고 온 물품이 뭐다? 알렉산드라이트다. 이 알렉산드라이트의 기본 교환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석 개수 낮아. 좋아. 자, 600개 정도 받을 수 있네요. 1200개, 1280개를 넣어서 600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자, 그럼 여기서 철인회도 꺼내고요.
뭐였지?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것도 600개를 받을 수 있다. 개쩔죠? 여러분, 개쩔죠? 600개가 나온단 게? 600개가 나온단 게? 그러니까 거의 2대1이죠? 예. 아, 방금 아이템을 낀 거예요. 철인회도라는. 아, 이거 투자도 돼 있는데, 투자 돼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건 와인인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교환비가 되게 좋은 편이죠. 자, 와인이 455에 203. 200개 정도 덜 하다는 걸 감안해도, 꽤 교환비가 좋은 편이죠. 하지만 이 녀석도 철인회도를 낀다면? 그래도 안 되네요, 예.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 주류는 양이 좀 많은 편이네요. 예, 교환비에 문제가 약간 있네요. 예. 와인도 괜찮은데. 자, 철인회도 끼고요. 자, 3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역증명서 사용해주고요. 거래를 하면은 따라란! 맥스치가 차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맥스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4만으로 갈아타게 되면은 적재량이 2천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환비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다. 자, 3배를 썼을 때 1402, 1503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걸 넣어놓고 알렉산드라이트를 꺼내고 1978개, 2150개. 대략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뭐 들고 갈까? 가끈? 자, 이게 바로 알렉산드 라이트라고 하더라. 잠깐만, 이거. 받아봐요, 이거. 창고 몇 칸이에요? 창고 몇 칸? 자, 이건 그냥 바로 교환할게요. 이거 3배 증명서 안 쓰겠습니다. 3배가 아까워요.
재무용 허가증 그냥 바로 올릴게요. 어차피 창고 딸려서 다 못 들고 가. 버려야 되는 게 생긴다고. 자, 그래도 적재량 초과네요. 몇 개 정도 초과냐? 33개. 자, 여러분, 비명을 지를 시간입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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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습니다. 와우! 야! 버렸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알렉산드라이트인데, 알렉산드라이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기본 보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뭐 그게 뭐 이것저것,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 요 선박에 봤을 때 남만 무역 우대가 있습니다. 우대에다가 철인 외도에다가 철도 투자 효과까지 생각을 해서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저 정도의 이제 와인 또한 저 정도의 거래비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저게 없을 때 남만 거래를 좀 더 우대 받으면서 하려면은 알렉산드라이트가 좋다고 하더라. 교환비가 높은 편이에요. 알렉산드라이트는 교환비가 높은 편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라면 거리가 멀다라는 것과 기본 가격이 비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굉장히 적게 나온다라는 것, 그 세 개만 해결이 된다면은 뭐 언제든지 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킹, 갓, 엠페러, 제너럴, 빗단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빗단 쓰세요. 빗단. 빗단이 짱입니다. 빗단이 뭐냐고요? 자단입니다. 바로 망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단이라는 물품인데요. 최고입니다. 루트도 굉장히 깔끔해요. 왜? 리스본, 수에즈, 망갈, 동아시아. 복귀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복귀를 하시면 돼요. 정말 훌륭한 루트죠. 완전 훌륭한 루트입니다. 저 루트를 타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훌륭하게 잘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영상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